대구 수성구의 유명한 한우 맛집인 순정훈 한우를 밀키트 제품으로 집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비대면 시대라 식당에 직접 방문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거 이렇게 밀키트 구성으로 집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도 들어있어서 그리고 고기 질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요. 맛집으로 유명한 유도 좋은 고기 사용하면서 깔끔하게 음식 맛들도 좋아서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이거 다 집에서 풀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밀키트 구성은 한우 갈비살 세트인데요. 요거 3에서 5인용 정도? 갈비살이 800g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 밀키트로 주문하면 4, 5인용 된장찌개에 명이나물, 또 동동식 한우찜갈비, 그리고 그 파절액이나 뭐 그런 소스까지 다 들어있고, 그 양념게장이랑 요거 식혜 2병까지, 그리고 방곡의 무침회라고 요 순정원에서 유명한 또 밑반찬 무침회가 있던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고기 찍어 먹는 소스나 백김치 요런 거 뭐 하나하나 준비할 거 하나도 없이 세트로 싹 다 들어있어서 뭐 별도로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주문해서 집에서 즐기면 굳이 고깃집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반찬까지 싹 다 맛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마블링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800g 구성인데 한 4-5명? 4인 가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고요. 일단 고기가 질이 너무 좋아서 요거 뭐 요런 거 집에서 먹기 힘든데 순정원의 질 좋은 고기를 이제 집에서도 구워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이렇게 채소랑 두부까지 모두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국물에, 베이스로 온 국물에 채소 넣고 그리고 두부도 넣고 끓이다가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 고깃집에서 먹는 특유의 맛있는 된장 있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 밀키트 구성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 동림동 찐갈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구성에 순정훈 밀키트 구성에 찐갈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요까지 맛볼 수 있으니까 더 푸짐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정훈 방국의 회 무침에도 맛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됐는데 요거 소스까지 구성으로 다 포함돼서 오니까 집에서 요거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순정원 양념게장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구성으로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양도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이것도 한번 맛 담아볼게요. 살도 부드럽고 양념도 진짜 감칠맛 나게 맛있어요. 딱 고깃집에서 먹는 맛있는 양념게장 딱 그 맛이고요. 그냥 반찬으로 먹기에도 좋아서 양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먹고 또 밥반찬으로도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갈비살구이에 이렇게 동인동 찜갈비까지 구성으로 들어있는데 갈비도 한번 먹어볼게요. 찜갈비도 대구 동인동 찜갈비는 마늘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념이잖아요. 마늘향 굉장히 진하게 나고 양념도 차지 않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맵지 않고 적당히 칼칼한 정도? 칼칼한 정도고 고기는 진짜 부드러워요. 잡내 없이 고기는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단품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회무침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보니까 골뱅이랑 오징어랑 이렇게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야채랑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이거 한 팩 무친 건데 이것만 해도 거의 뭐 한 접시 그냥 기본 메뉴가 될 만큼 양이 굉장히 넉넉히 들어있어요. 무랑 미나리랑 이렇게 야채랑 채소랑 이렇게 골뱅이 조그만 논우렁 같은 거? 이 우렁살이랑 오징어랑 이렇게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도 좋고 아삭한 이 채소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이거 양념도 딱 짜지 않고 감칠맛 나게 딱 맛있는 새콤달콤한 맛이어서 굉장히 맛있네요. 가서 먹어볼 수 없는데 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정원에서 보내준 고기 찍어 먹는 소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소스까지 보내주셔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소고기 찍어 먹으면 소고기 특유의 좀 기름진 맛 때문에 많이 못 먹는데 이거 같이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이네요.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소금에 담백하게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 소스에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추 겉절이도 구성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추를 얼마나 이렇게 통에 꽉꽉 눌러 담으셨는지 꺼내니까 진짜 한 양동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양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따로 묻혀가지고 소스도 들어있어요. 겉절이 소스도 따로 있어서 묻혀서 먹으니까 뭐 겉절이도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겉절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 구성이네요. 백김치도 이렇게 반포기가 배추 반포기가 그대로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고깃집 백김치 맛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흉내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밀키트 구성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오면 그냥 뜯어서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네요.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하다못해 고추, 마늘, 쌈장까지 구성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찍어먹는 소금도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 진짜 집에서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꺼내서 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회무침 무치고 그냥 득진갈비 데우고 된장찌개도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상사림도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 오실 때 진짜 이렇게 주문해서 차려내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디저트로 식혜까지 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구성이네요. 소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명이나물도 구성으로 들어있어요. 명이나물에 소고기 한 점 올려서 먹으면 명이나물도 진짜 맛있네요. 된장찌개도 이렇게 찌개 국물이랑 야채 두부까지 다 구성되어 있어서 맛도 딱 된장찌개 고깃집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 맛이고요. 양을 진짜 많이 주세요. 뭐 된장찌개도 이렇게 냄비에 한가득 찰 정도로 주시고 3에서 5인분 정도라고 하는데 4인 가족 거의 배부르게 배터지게 먹을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디저트로 마실 수 있는 식혜까지 구성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두 팩이나 두 병이나 넣어주셨더라고요. 집에서 만든 식혜처럼 승경원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는 식혜랑은 전혀 다른 집에서 직접 만든 식혜가 되게 유인하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먹었어.